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은요. 우리가 이제 모이해킹과 그다음에 침해 등 그다음 포렌지 악성 코드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통 분모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뭐그 진로를 고민하실 때도 많이 묻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 이제 글을 올렸을 때 이제 악성 코드하고 또 이제 포렌식 분야에서 좀 관심이 많은데 이제 어떤 순서로 좀 공부를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가볍게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정의들을 막 나열하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저도 실무를 경험을 하면서 이런 범위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맡고 있다. 이것들이 또 최근 동향에 따라서 좀 업무 범위들이 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제 이 공통 분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4개의 업무가 이제 보안 업무의 다는 아니겠죠. 요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정책이나 어떤 가이드 그다음에 어떤 범위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달라요. 다 업무가 다르고 또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도 다 다른 것이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겹친단 말이죠. 그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겹치는 거를 서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안 관제하고 침해 대응 쪽 업무들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은 보안 관제하고 침해 대응은 제가 전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요 업무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굉장히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제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인프라 쪽에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의 모든 보안 장비들이죠. IPS부터 뭐 웹방화벽, 디도스 장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의 모든 그런 로그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365일 이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데에서 이제 보안 관제 업무가 되는 것이고, 그 보안 관제 업무에서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탐지가, 이게 이상징후 탐지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상징후 탐지에 의해서 뭔가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침해 대응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용어들이 이제 뭐 침해 대응이라는 것이 보안 관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들이 침해 대응을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보통 침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침해가 발생했는지 아닌지에 어디까지 또 전파가 됐는지,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화 있게 분석하는 거, 예, 그런 것들도 침해 대응 업무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둘이는 뗄래야 뗄수 없는 이제 업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보통 이제 보안 관제에 있다가 침해 대응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침해 대응 쪽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악성 코드 분석 쪽이나 아니면 디지털 포렌지 분석 쪽이나 아니면은 해킹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나 그런 이상징후 탐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만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침해 대응이라는 요 파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악성 코드 분석 쪽이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이런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공부들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 안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모이해킹이라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격이잖아요. 여기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파트들, 요세개 파트들은 방어 입장이고 어떤 거를 증거물을 확보하는 그런 업무들이고 여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격이고 침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죠. 자,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증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범죄자들이 실제 정보들을 가져왔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의 하나의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거의 법적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들. 혹은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유출시킨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 증거를 획득하는 것들도 디지털 포렌식의 업무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모이해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밖으로 꺼내가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공격을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이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로그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로그들을 쌓이게 되는 건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스템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 이게 보안 시스템이죠. 보안 시스템에서 설치되는 수집되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플러스, 최근이 아니고 그냥 통합 로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 PC 단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 PC에서 발생하는 로그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DRM, 그다음에 DLP,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그다음에 NAC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정보들, 로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백신, 우리가 안티바이러스죠. 이 백신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개인 PC에 설치되는 솔루션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도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그리 외부 쪽 파트에서 발생하는 이런 외부 쪽 발생 내외부 쪽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보안 시스템에 잡히는 것 플러스 개인 PC 보안 솔루션에서 잡히는 것들을 하나의 통합 로그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만약 우리가 외부든 내부든 아무튼 악성 코드가 뭔가 여기에서 개인 PC에서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서버를 통해 가지고 보안 시스템을 쭉 타고 들어온 다음에 어떤 서버 쪽에서 침투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내부에 있는 서버 쪽에 어떤 악의적인 백도어나 악성 코드들이 설치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공격을 진행하면은 우리가 모이킹 입장에서 공격을 진행을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백도어들을 많이 심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공격자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싶은 문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도어라는 것은 악성 코드죠. 악성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라는 요 파트들이 보통 이제 개인 PC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우리한테 개인 PC 쪽에 좀 초점이 맞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그쪽으로 악성 코드들이 배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사이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 아니면 배포 사이트, 경유지 사이트,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경유지 사이트나 배포 사이트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서버가 침투가 다 됐다라는 것이고요. 뭐그 해킹에 의해서요. 다 침투가 됐다는 것이고, 개인 PC 쪽으로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요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악성 코드 형태, 백토어 같은 형태들이 나온다면은 침해 대응을 하다가 분석을 하다가 이쪽 파트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이 침해 대응 분석을 하는 이 인력이 악성 코드 분석, 그러니까 바이너리 분석이죠. 우리가 리버싱이죠. 이 바이너리 리버싱 분석들을 잘 한다면은 악성 코드 분석들을 잘 한다면은 또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이 침해 분석 대응하는 그 업무에서도 이 악성 코드 분석들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악성 코드 백신이라는 그 업무라는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좀 업체들이 정해져 있죠.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 그렇죠. 우리가 안랩 쪽이나 하우리 쪽, 그다음에 알약 쪽, 이스트 소프트나 그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사이트들이고 기타 이제 뭐 SK 인포생이나 그런 큼직한 회사들 그런 쪽에서도 이제 워낙 고객사들이 많다 보니까 또 키사나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워낙 이게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악성 코드 분석을 할수 있는 인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침해 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막 하다가 백도어가 발생하면은 분석할 수 있는 수준들은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요. 연관성들이 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공통 분모에 되는 그런 기술들이란 거죠. 기술들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 시스템 포렌식,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 포렌식, 그 다음에 뭐 메모리 포렌식, 그 다음에 뭐 레지스트리 포렌식, 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최근에는 또 이제 뭐 IoT 쪽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에 관한 뭐 OR 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포렌식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뭔가 더, 볼때 이제 안티 포렌식 기법에 대한 그런 분석,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안티 포렌식 분석, 여러 가지,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는가 쉽게 말하면은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법적 증거들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흐름,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타임라인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의심되는 그런 것, 그런 그 대상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요 사람이 의해서 나갔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의해서 뭐이 사람이 악성 코드가 걸려가지고 정보가 유출된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져갔냐, 이것들을 밝히려면은 그 타임라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야 하는 거죠. 해시값도 다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죠. 위에 뭐 굉장히 어려운 뭐 법적 증거나 그런 것들은 저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것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들은 또 위에서 설명하는 그런 침해 분석이나 그쪽하고 연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시스템 로그 분석,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안 관제 이 외국에서 IPS 정보나 그런 것들도 일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쪽보다는 시스템 쪽 중심의 그런 로그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실제 안에서 뭔가 침해나 아니면은 뭔가 유출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로그나 그쪽으로 중심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로그를 봤을 때 우리가 휘발성 정보 같은 거나 비휘발성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기술들은 또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정보, 그 침해가 발생했던 그 시점에 대한 로그 분석을 할 때도 기술이 똑같아요. 예, 휘발성 정보를 분석을 할 때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관점은 뭐를 분석할 것이냐, 목표가 우리가 뭐를, 그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더 이제 그 기술들이 좀 분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관하는 방식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일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침해 사고 분석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정석적으로 어떤 디지털 포렌지 기법을 가지고 분석하면 좋겠지만은 실무에 있다 보면은 사실 파일 시스템 이미지까지 해가지고 분석하는 것들은 거의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실제 침해 사고가 이제 그 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침투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꼭 밝혀야 돼. 우리가 법적 증거를 이걸 다 만들어야 돼 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파일 시스템 분석까지 하고 뭔가 메모리 포렌식 분석까지 하고 뭐뭐 하는 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 상당히 힘들어요. 예, 접근 방법이. 저도 이제 포렌식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고 했지만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는 그 인원들이 들어갈 때는 정말로 큰 이제 사건들 같은 경우나 이제 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이렇게 그 실무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기술이 많이 겹쳐요. 특히 최근에는 더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분석 기법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침해사고 분석을 할때 어떤 시간 그 안에 내가 정말로 빨리 찾아가지고 대응을 하는 그 시간들보다 분석하는 시간들도 더 많이 빨라지다 보니까
보는 관점들도 많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술 영역이 여기에서 이전에 보지 않았던 그 기술 영역들이 더 겹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대신 요 영역도 더 이제 높아지는 거죠. 기술들이 더 나름대로 이쪽에서도 많이 높아지는 거죠. 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다가도 악성 코드, 바이너리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 이게 실제 악성 코드냐 아니냐 그 정도. 이게 메모리 분석을 하다가 내가 메모리 분석 안에서 어떤 악의적인 어떤 바이너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기초 분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거는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아니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시간이 더 이제 남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가 정말로 이게 어떤 의도로 이게 접근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메모리 포렌식 안에서 이제 바이너리가 덤프 파일이 떨어지니까 보니까 이제 뭔가 비트코인 뭐 코인 갑자기 생각나는 건 이제 코인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캐는 그런 악성 코드이다. 아니면은 그 악성 코드 안에 또 뭔가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바이너리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해야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적 증거에 어느 정도의 거기에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아니면 그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악성 코드 분석 뭐 이런 책들도 나온 이유가 둘이 많이 겹치거든요. 이게 사실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 부분에 대해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게 저는 항상 이제 그 모의킨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든 아니면은 뭔가 이제 침해 대응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요네 가지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정보나 그런 것까지 더 엮으면 좋은데 사실 그거는 저도 제가 이제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머리 아픈 영역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요. 하지만은 요 영역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로그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안 관제나 침해 대응 분석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그 시스템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를 했을 때 어떤 쪽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온가, 시스템에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가, 그거를 메모리 분석이나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이나 레지스트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그 현상들을 한번 쫓아가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왔던 어떤 바이너리도 리버싱을 한번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재밌어요. 시나리오 하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한쪽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좀 지겹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보는 범위들이 좁아지게 돼요.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모의킹만 이제 계속 공격만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안에서 나오는 그런 로그나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은 괜찮은데 이제 계속 이쪽만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보고서를 보면 딱 나오거든요. 보고서를요.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면은 아, 이 친구는 정말로 그냥 외부에서 공격만 진행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세울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침투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요네 가지 관점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기술 공통적인 부분들을 같이 익혀 가시면은 좀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순서가 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바이너리 분석이나 그런 것 쪽에 더 맞는 것 같다,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면은 이제 악성 코드 파트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뭐 법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내가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런 것들이 재밌다, 그리고 뭔가 더 파고들고 싶다, 레지스트의 어떤 변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더 파고들고 싶고 어떤 메모리의 변화나 그런 것들도 더 파고들고 싶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뭐 이렇게 범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엮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쪽이나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가 더 많이 뽑냐, 안 뽑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말해, 중요는 한데,
자신이 정말 잘하는 쪽이나 재밌게 할수 있는 분야들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로 가셔가지고 아마 이제 베스트가 예,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지겨울까봐 최대한 빨리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혹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